사상주. 보면 진짜 예쁜데 카메라에 안 잡히네. 오, 너무 예쁘다. 일부러 초록색깔 펄 있는 걸 넣었거든요. 파란색이랑 이렇게 눈보라 느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스노우볼 느낌 나게 하고 싶었는데 그 느낌이 잘 산 것 같아요. 위에다가 이렇게 너무 예쁜데? 아, 저 화면에 다 안 잡히네요. 계속 예쁘다 그러면 안 돼. 사기치는 것 같잖아. 근데 진짜 예뻐요. 실패 없는 저만의 그런 펄이 있어요. 역시 넣길 잘했어. 이걸로 이번 크리스마스 붙받침 때는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쁘다. 제가 이쁘고 고양이들도 귀여웠습니다. 고양이 여관 방문이었습니다. 이걸 입고 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. 제가 사실 필요해서 입고를 하는 건데 이게 색연필이 다 좋은데 너무 미끌거려요. 동그랗고 얇으면은 조금 손에 피로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에 껴서 쓰려고. 저는 잘 너무 헐렁하거나 안 들어가거나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들어가는데요. 그리고 이게 장점이 또 이제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 쓸 때는 빼다가 또 이렇게 다시 끼울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오, 되게 좋은데요? 종이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저처럼 색연필이나 연필에 끼우셔도 되고, 필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볼펜에 또 끼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색깔도 일부러 그냥 제일 무난한 블랙으로 했어요. 생각보다 되게 폭신해요. 괜찮은데요, 엄청? 엉겹결에 올라는 갔는데 상어 못 빼서 먹겠지? 형아 무서워서.
이게 얼마야 워시야 이게? 2,000원? 이 색깔이 왜 이렇게 애탄 화려해? 알코올이야. 물 넣으면 얼어. 에탄올이라 색이 화려해? 그런가? Life is a winding road, no telling where it goes. Driving through days and nights, won't stop for traffic lights. And I really wanna know, really wanna know if I'll ever figure out. 그리고 크리스마스 한정 싱글 붙받침 때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.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. 근데 화면에 다 안 담기네요.